주간의 아시아리그를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아시아리그 리뷰 김예슬입니다. 오늘도 조재영 해설과 함께 지난주 아시아리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주말에 안양알라와 대명킬러 웨일즈의 경기 직관하러 갔었거든요. 조재영 해설과 옆자리에 앉아서 봤는데 무슨 네. 경기 내내 계속 스톱에 뭔가를 끄적끄적 적더라고요. 거의 뭐 A4 10장 정도 분량되는 것 같은데 네, 오늘 그 이야기 들어볼 수 있는 거 맞나요? 네, 아무래도 경기를 직접 가서 보다 보니까 네. 눈에 들어온 점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또 전부 다 말씀드리기엔 또 시간이 너무 길 것 같고 네. 해서 오늘도 알찬 내용들만 추려서 네. 한번 김혜선 아나운서와 함께 즐겁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난주 안양에서는 10월 국내에서 유일했던 아시아리그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안양알라와 대명킬러웨이즈의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이었는데요. 한 달 만에 다시 만난 두 팀, 그 결과는 달랐습니다. 대명킬러웨이즈가 3-1로 승리하고 9월에 패배를 서력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예상하기 힘든 경기였을 수가 있어요. 조재영 해설은 이 경기 어떻게 봤을까요? 네, 우선 한라는 지난 오지 원정 시리즈가 떠오르는 경기였는데요. 주도권을 갖고 있지만 찬스를 살리지 못했고 도리어 상대 역습에 실점을 허용하면서 네. 경기 초반 굉장히 어렵게 시작했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 흐름의 영향으로 한라 선수들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조금 둔해졌었고요. 뭐 거기에 파워플레이 찬스에서도 패스 강도를 조절하다가 순간적인 템포를 올리면서 슈팅 찬스를 만들어냈지만 성공하지 못하면서 네. 추격을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맞아요. 추격골이 3피리어드 돼서야 터졌죠. 네. 개막전 결승골도 골문 앞에서의 티핀 득점. 이날도 비하인드 전환 이후에 슬롯존에서의 원타이머 슈팅 득점이었는데요. 네. 슬롯존에서의 슈팅을 노리는 플레이가 주를 이뤘는데 직접적으로 바로 가기보단 비하인드 전환 혹은 사이즈 체인지 플레이를 통해서 상대 수비를 충분히 흔든 뒤에 슬롯존을 공략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았고요. 네. 여기에 리바운드 찬스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더 시도했으면 어땠을까 싶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대명이 한라의 공격 루트를 잘 차단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5회에서 조재영 해설이 네. 대명은 좀 더 준비해야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많은 것들을 잘 준비한 것 같죠,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대명은 지난해에서 제가 세 가지를 크게 꼽았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수비 지역에서의 퍼클리어였고요. 두 번째가 역습 상황에서의 정확한 패스 전개. 세 번째가 파워플레이 찬스를 살리는 것이었는데 이런 세 가지 부분을 네. 굉장히 훌륭하게 잘 소화해냈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수비 지역에서의 공격수들의 헌신적인 수비 가담이었습니다. 그 집중력이 경기 내에 돋보였었고 네. 슛 블락과 슬롯존 커버 플레이를 통해서 한라의 공격을 사전에 잘 차단했었고요. 네. 이날 여기에 디펜스들의 간결한 퍽처리와 위기 장면마다 이반 오프의 선방이 더해지면서 네. 굉장히 단단한 수비진을 구축했습니다. 맞아요. 그 진짜 너무너무 아프겠다 싶은 네. 순간들이 계속될 정도로 슛블락을 다 같이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네, 이런 플레이를 바탕으로 네. 경기 분위기가 달아올랐을 때 선수들이 흥분할 수도 있는데 적정한 긴장 수준을 유지하면서 네.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침착하게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이런 분위기가 좋은 수비 집중력으로 이어지면서 네. 또 정확한 역습까지 이어지면서 경기의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고 네. 정확한 역습으로 두 골, 파워플레이에서 한 골로 승리로 이어지는 퍼즐을 맞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번 경기 보시고 네. 떠올리셨던 키워드 있으시잖아요. 거의 경기 내내 저한테 계속 그 단어를 거의 소리치다시피 네. 말씀하셨는데요. 뭐죠? 네. 그 단어는 바로 응집력이란 단어인데요. 네, 응집력. 네, 이 아이스하키가 이 집단 응집력이 가장 크게 발휘되는 스포츠이기도 하고 네. 이날 대명 선수들의 플레이가 정말 저는 그런 플레이 되게 사랑하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렇게 팀적으로 네. 끈끈하고 뭔가 다 같이 하나로 뭉쳐서 뭔가 이뤄내는 느낌? 실제로 이날 결과도 가져왔고 맞아요. 그래서 보는 내내 정말 대명 선수들의 이런 강인한 팀플레이가 저는 굉장히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원팀이다 싶은 그런 모습으로 4연승을 이어갔던 대명이고요. 사실 저는 이날 정말로 너무 편하게 경기 즐기고 직관하러 간 거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PD님께서 인터뷰 투입이요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갑자기 경기 마치고 대명의 이성진 선수를 네.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저희가. 그렇죠? 네. 네. 저는 맨날 선수 때 항상 인터뷰할 때 다 대답하는 입장이었는데 진짜 그러시겠네요. 제가 누구를 이렇게 인터뷰하는 날이 올 줄은 저도 생각하지 못했기 네, 같이 때문에 같이 했잖아요. 첫 네. 인터뷰 네, 그래서 저희가 이날 대명의 세 번째 골을 터뜨렸던 이성진 선수를 만나봤었는데요. 함께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네, 오늘 경기 세 번째 골을 장식하며 승리에 기여한 이성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오늘 저희는 인터뷰하러 온 게 아니라 경기 즐기러 직관하러 왔는데 이렇게 동기를 잘 둔 덕에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오늘의 시즌 첫 골 축하드립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내심 이번 첫 골이 빨리 안 들어가서 좀 심적으로 좀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오늘 들어가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기를 보면서 팀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혹시 경기를 들어가기 전에 감독님으로부터 따로 팀적으로 들은 얘기가 있다면 간략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특별한 얘기는 들은 거 없고 항상 매번 똑같은 말씀을 자세하게 많이 말씀해 주세요. 그것 또한 저희가 이제 항상 지키려고 노력했고 또 팀원으로서 다 뭐 디테일 시스템적인 부분 다 지켜서 이기려고 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 똑같은 말씀이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너무 많지만은 네. 되게 시스템적으로 수비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팀적으로뿐만 아니라 네. 이번 시즌 이성진 선수 정말 더 몸놀림이 좋아졌다, 움직임이 좋아졌다, 더 잘해졌다, 더 잘생겨졌다 이건 잘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말씀을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네. 네, 개인적으로 뭐 준비했던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이번 시즌? 두 번째 시즌이라서 특별한 점은 없었지만은 작년 시즌에 있었던 제 몸 상태를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했었고 제 신체 능력이 엄청 올라온 것보다는 시합 감각이 좀 더 능숙해져서 움직임이 좀 더 빨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좋은 경기를 했지만 앞으로도 남은 시즌이 경기가 꽤 돼요. 그 경기를 앞두고 임하는 소감이 있다면 혹시 개인적인 마음가짐이라든지 개인적으로도 많이 잘하고 싶지만 저는 팀적으로 승리하는 게 더 간절하기 때문에 많은 승리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안양 홈 원정 경기였지만 정말 홈을 방불케 하는 그런 열기를 보여주신 팬분들이 많으셨거든요. 대명 킬러 웨일즈 팬분들과 그리고 제가 사실 이성진 선수 아버지 옆에서 경기를 직관했어요. 굉장히 골 넣은 모습 좋아하시던데 네, 팬분들과 가족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작년보다는 팬분들께서 어린 선수들이나 뭐 많은 팬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많은 응원 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부모님께서 많이 제가 잘하나 못하나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심적으로 근데 오늘 골을 넣어서 그 부담을 좀 덜어드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남은 시즌 앞으로도 이번 시즌에 더 많은 골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이성진 선수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진 선수 만나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날 동기인 이성진 선수의 아버님 네. 옆자리에서 경기를 봤어요. 네, 아버지께서 성진이 친구 왔으니까 골 하나 넣었으면 좋겠네 하셨는데 진짜로 넣더라고요. 약간 TMI인가요? 저는 저 때문에 넣은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걸 예수씨 때문이라 생각하셨구나. 네. 아무튼 벌써부터 이 두 팀의 네. 3차전이 기다려지는 그 결과가 궁금한 그런 경기인 것 같고요. 3차전도 무조건 직관 예약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리즈 결과 살펴보고 오실게요. 일본 삿포로와 도마코마이에서는 오지에그스와 사할린이 3연전을 가졌습니다. 1, 2차전은 모두 사할린이 승리했고요. 3차전은 홈팀 오지에그스가 승리하면서 이번 시리즈 사할린이 위닝 시리즈를 기록합니다. 안양에서 잃었던 승점을 오지에그스를 상대로 다시 가져오게 된 사할린이었습니다. 내가 사할린이다 막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은데 사할린의 1위 굳히기 돌입 어떻게 보셨나요? 네, 먼저 1, 2차전 같은 경우는 오지이글스가 선제 득점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네. 근데 대등한 슈팅수에도 아시듯이 대등한 슈팅수를 바탕으로, 네, 오지가 경기를 굉장히 초반에 많이 주도를 했지만, 이내 사할린 선수들에게 이 수비 진영 진입을 허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피리어드에 특히 많이 휘둘렸어요. 네. 휘둘리다 보니까 수비가 무너지면서 역전을 허용하고만 오지이글스였습니다. 그런데 3차전은 오지이글스가 뭔가를 다 쏟아 부어낸 느낌이었죠. 네. 아무래도 1차전, 2차전을 오지가 리드를 잡고 있다가 경기를 내주다 보니까 이날 경기는 굉장히 독이 많이 오른 모습이었고요. 네. 이날도 역시나 초반에 빠른 득점을 바탕으로 빠른 역습을 통해 2득점 거기에 파워플레이 골까지 터지면서 3대0으로 점수를 앞서갔었고요. 네. 사할린 선수들이 이제 경기가 잘 풀리지 않으니까 이 피로 들어서 네, 굉장히 거칠어지기도 했는데 네. 오지이글스 선수들이 그런 부분을 잘 침착하게 대응하고 넘기면서 네. 경기의 리드를 잘 끌고 갔었고요. 네. 이날 경기에서 결국 3피리어드에서도 오지가 정확한 역습과 숏핸드에서의 득점이 나오면서 오지는 득점에 성공하면서 경기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조금 눈에 띄었던 부분은 네. 오지이글스 선수들이 정말 이기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는지 네. 수비 진영에서 간결한 퍽처리와 특히나 유기적인 전방 압박이 다시 살아나면서 네. 사할린 선수들이 아무래도 원정이 이어지다 보니까 체력적인 부담은 있을 수 있지만 많이 당황했어요.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패스 차단
역습, 마무리, 이 패턴이 다시 살아난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네. 수인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겠다는 오지글스의 의지가 돋보였던 경기 3차전이었고요. 또 네. 1, 2차전에서 아무래도 승리를 가져가면서 다소 느슨해진 그런 사할린의 집중력이 함께 맞물렸던 그런 3차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지난주 아시아리그 경기들 돌아봤고요. 네. 네, 이번 시간은 네. 주간 MVP 선정 시간입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선수가 조재영 선수 선수의 마음에 사로잡았을까요? 이 선수는 정말 진정한 네. 리더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MVP로 네. 꼽을 선수는 대명 킬러 웨일즈의 주장 김우영 선수인데요. 김우영 선수죠. 네. 네. 기록지상에서는 뭔가 이 선수의 활약이 크게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온더스포츠를 꾸준히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애독자시라면 또 링크장에 가서 직접 대명 선수들의 경기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라면 맞아요. 이 선수의 어떤 존재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기의 플레이를 선수로서 묵묵하게 가져가면서도 헌신적인 수비와 허슬 플레이를 가져가면서도 리더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잘 해내고 있어요. 특히나 이번 시즌 대명이 반등하고 지금 성적이 점점점 승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원동력에는 새로운 선수들의 기존 시스템에 녹아드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많이 당길 수 있었던 게 선수들 간에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네. 인간 대 인간으로서 어떤 가깝게 사람이 편하게 활동할 수 있고 이 팀이 너의 팀이다.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이다. 어떤 그런 팀워크를 만들어주는데 네. 굉장히 큰 장점을 발휘하고 있다고 네. 김우영 네. 선수의 보이지 않는 기록을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김우영 선수는 항상 슬라이딩하고 몸이 남아나질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네. 이제 동료들에게는 진심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선수인 것 같고요. 예, 김우영이 만들어낸 승리라고 봐도 될까요? 김우영이 네. 다 같이 만들어낸 네. 분위기 위에 다 같이 네. 다 같이 만들어낸 그렇죠. 승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주간 MVP까지 확인했고요. 이번 주에는 어떤 경기들 예정돼 있을지 확인하고 오시죠. 우선 오지글스와 3연전에 치렀던 사할린이 이제는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를 만납니다. 일본 쿠시로와 오비히로에서 진행되겠고요. 사할린은 길고 길었던 원정 15연전의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안양할라는 다시 일본 원정길에 오릅니다. 이번에는 니코 아이스벅스와 도쿠 프리블레이즈를 상대하겠는데요. 이번 6연전에서는 어떤 성적을 가지고 오게 될까요? 대명 킬러웨이즈도 일본 홋카이도 원정길에 오릅니다. 오지글스와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를 상대로 두 번의 시리즈를 갖겠는데요. 4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 대명이 이번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사할린은 아직도 원정이네요. 네, 네 무려 15연전. 네, 먼저 네. 크레인즈와 사할린의 시리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크레인즈 같은 경우는 앞서 사할린을 상대했던 오지와 할라의 방식을 조금 참고할 필요가 있고 네. 그 방식에서 자신들의 전술적인 색깔을 확실하게 정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페널티 무조건 조심해야 되고요. 네. 사할린 선수들에게 어떤 어택킹 존 진입을 허용하더라도 자신들의 플레이를 수비를 대명처럼 단단히 가져간다면 또 원정에 지친 사할린 선수들을 상대로 좋은 네. 결과를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들고요. 반면에 사할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원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체력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하지만 이에 반해서 경기 감각이나 경기력 같은 거는 굉장히 날 서 있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금 힘들어도 이번 시리즈를 잘 또 소화해낸다면 순위권 싸움에서 크게 앞서갈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겠고요. 사할린을 상대한 크레인즈는 이후에 대명 킬러 웨일즈를 만나게 되는데요. 대명은 그 전에 이번 주말 오지글스와 시리즈가 먼저 있습니다. 네. 네. 대명 같은 경우는 오지의 역습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지의 역습 속도는 리그 최상위권 수준이고요. 파워플레이를 주더라도 자신들이 PK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숏앤디드 상황에서 잘 지켜야 될 거고 같고요. 네. 할라와의 경기에서 나왔던 포워드들의 헌신적인 수비 가담과 슬롯 존 커버 플레이를 다시 잘 나온다면 경기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오지가 지금 수비적인 부분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잘 공략한다면 대명한테도 충분한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오지는 어떨까요? 오지 같은 경우는 지금 파워플레이는 당연히 잘하고 있지만 네. 숏앤디드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 수비적인 부분에서 늘 그렇듯 아쉬움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특히나 대명이 수비적인 부분이 좋기 때문에 과연 이 오지의 창과 대명의 방패의 싸움이 굉장히 흥미롭게 진행될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라는 이번 주 니코 아이스벅스를 만나게 됩니다. 니코가 최근에 뭐 네. 오지 그리고 대명에게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면서 아, 홈이니까 한라지만 우리도 좀 상대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것도 같아요. 네,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네. 있을 만큼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좋고 이런 네. 개인 기량을 바탕으로 한라의 수비를 흔들 수만 있다면 니코한테도 충분한 승산이 있고요. 네. 예전부터 니코 매직이라고 해서 니코는 홈에서 종종 강팀들을 잡는 네. 이변을 많이 연출하곤 했습니다. 네. 때문에 이번 경기도 니코한테 충분한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반면에 한라는 지금 현재 이전에 원정길에서 크레인즈 아, 오지전 이후로 오지 시리즈 이후로 크레인즈전을 수입했던 것처럼 맞아요. 다시 한번 그런 어떤 반등의 기회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런 플레이를 하기 위해선 조금 팬시한 플레이가 통할 때는 정말 무섭지만 네. 그 플레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땐 조금은 플레이를 심플하게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플레이를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7팀들의 승점은 조금 바뀌었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순위는 그대로인 이번 주였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순위 변동 대파티가 펼쳐질지 함께 지켜보면서 그리고 또 저희 일본 원정길에 오르는 국내 두 팀들을 응원하면서 그 재미로 또 한 주 열심히 버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저는 김예슬이었습니다. 도움 말씀에 조재영 해설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